직접으로 출범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올리겠습니다. 나는 이 프로젝트의 이반자인 노스카이 호텔 회장을 맡고 있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최고보교입니다. 내가 소식적부터 구성그룹과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꽤 오랫동안 구성그룹의 성장사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이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그 협약 체결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. 결론은 구성그룹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다 이 얘기입니다. 찢어진 데는 없으니까 드레싱만 잘해주시면 돼요. 어깨는 좀 어떠세요? 어깨는 좀 뻐근하네요. 이게 힘도 잘 안 들어가고요. 뼈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충격을 받으면서 근육이 뭉친 거니까 처방해드린 약이랑 크림 바르시고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고요. 당분간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요. 예. 사고 나면서 머리 다쳤을지도 모르는데 요금사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? 아니야, 머리 멀쩡해. 확실해져서 나쁠 건 없잖여. 저희 머리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. 아니야, 머리 괜찮아, 멀쩡해. 교통사고는 원래 그 응? 시간 지나고 나중에 휴유증이 나타난다잖여. 저 온 김에 머리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. 머리 사진은 안 찍으셔도 돼요. 과잉 진료예요. 그래도 혹시나 하니까. 그만해, 나 멀쩡해 진짜. 부인께서 남편분 때문에 많이 놀라셨나 보네요. 그게 아니고요. 예, 제 부인분이 저 많이 놀라가지고